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나 지금 반지 사진 사진 찍게. 지리산 정상 전황봉입니다. 죄송한데 잠깐만 수고 들어가서 죄송한데 저 사진 네? 거의 포트 드리거든요. 너 찍으면 딱 나와요. 아 진짜? 그러니까 저 찍으면 딱 나와요. 시베리아네 시베리아 올라오 시베리아야 지랑공 봉우리가 야, 찍어, 엄청 날씨가 추웠어요. 핸드폰 주세요. 내가 찍어줄게요. 여기가 포토샵이에요. 아 그래요? 네, 손이 꽝꽝 얼었습니다. 자리 자리 올라왔다. 가라. 와 대박. 잠깐만요. 아 위험하시네. 아 여기 여덟 번째 내려갑시다. 우리는 갑시다. 아이고 여기 칼바람이네. 네, 여기가 딱 포트예요. 여기 보세요. 용이 형 왔지? 여기가 결정한다고. 숫자를 못 가. 2시간 걸려. 계속 못 가. 2시간 걸려. 아니 그리고 시켜서 못 가졌어. 용이 형 건너가서 길도 안 보이는데. 아 진짜요? 어떤 출중하고 그쪽으로 이제 얼어 죽으니까 알아서 하고 그쪽으로 내려가시면은 네. 어디 내려가시려고 꽃다 올라갔잖아요. 아 원래 전터목 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네. 아, 안 아 그러면 차가 밑에 없어요? 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전터목은? 네. 지나가야 돼요? 아니 괜찮아요 가요 얼어 안 죽어 우리 남자들끼리 왔을 때 얼어 죽지 저 보이지도 않는데? 갈 수 있는데 2.7km 그래서 정도까지 5.6km 이 호선은 힘들 것 같아요. 장비 논 아래에 있는데 예, 이제 천왕봉에서 하산합니다. 지리산 정상 천왕봉에서 이제 하산합니다. 얼굴 손이 꽝꽝 얼었습니다. 말 그대로 시베리아입니다. 시베리아.
한 2,000명 돼요. 2,000명 된다고요, 보시는 분이. 예. 수고하십니다. 예. 중산이 쪽에서 오시는 거예요? 예, 여기서 저기 아니요. 여기서 올라가가지고 다시 내려가네. 아. 전황봉에서 이제 중산리 방향으로 하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산 코스를 하산 길로 이제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